최양사 하나 둘 우야무 하얀 돌잼입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부대 찌개 단무지 단무지 말년 병장 출신 현역 강진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6살 목동 살고 있는 귀신 잡는 공이 줄여서 귀잡고 김도영입니다. 공백. 어쨌든 평소에 강진우 씨가 김도영 씨를 그렇게 무시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도영 씨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강진우 씨가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걸로.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네.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삭삭삭 하자고. 따라오라 공익. 같이 가자고. 공익 단무지. 그만해. 공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군복무를 어디서 했는지. 경기도 연천에 5사단 포병 나왔습니다. 아 열쇠 부대. 북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아 저는 연천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짬밥을 먹잖아요. 저는 2년 동안 급식 먹었어요. 너 짬밥 안 먹어봤잖아. 응. 군대리아 먹어봤냐고. 응. 군대리아 먹어봤냐고. 나 롯데리아 먹었는데. 뭐야. 눈싸움은 내가 이겼어. 2대 0. 자, 첫 번째 경기는 네. 강진우 씨가 준비한 경기인데요. 군대하면은 사격이 생각나잖아요. 그쵸. 근데 총은 한번 쏴봤나? 지금 이 발언 지금 전국에 계시는 공익분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오. 아니, 당신만 무시하는 거예요. 아, 네. 1대 1. 예스. 아. 제가 한번 바로 먼저.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격하기 앞서 네. 가장 기본이죠. 뭐야? 이어플러그 먼저. 와. 너 뭐 이어플러그 아나? 아유 알지. 정답 독서실. 한번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격부터 이사로. 잠깐만 노리세 전진. 자 준비된 선수로부터 현발. 물기 쏘기 전에 그 말이 많아. 좌탄. 옆에서 조교님이셔 지금. 뭔가 좀 멋있게 과연. 오. 오. 야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아. 자 강진우 씨의 점수는 500 90점. 자 이게 크리틀 수정이 저한테 안 맞아 있어요. 영수 수정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준비를 많이 해왔네. 이어플러그 뭐 이런 것도 끼고. 저는요 네. 사격할 때 에어팟을 끼고 해요. 준비 안 한 척하는 거지. 현진 비길. 뭐라고요? 자 공익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떠드는 엄청 잘하거든요. 자 과연. 오 뭐야. 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 아, 저는요 사격을 할 때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끌어치기를 한번 훈련. 소드너트기예요? 거기 보다가 왼쪽에 저기 옳다. 진지하게 할게요. 광대표 나가겠다. 집중력이 부족해. 맞아. 와. 군대를 안 간다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고. 공의 차이죠. 다른 공이 말고 얘와 저와의 차이. 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강진우와 김도영의 차이죠. 자 김도영 씨의 점수 띠리딩 490점. 첫 번째 네. 사격 경기는 강진우 씨의 승리. 두 번째 경기는 김도혁 씨가 준비한 경기로 저희가 순간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준비한 게임은요. 포켓볼입니다. 아, 근데 왜 포켓볼이에요? 군대에서 스포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축구라든지. 그치, 읽어준다고 하죠. 네. 나도 퇴근하고 방구 많이 쳤어요. 당신 그러면은 진지하게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이겨봐. 아, 지금 계속 네. 당신 하는데 벌써부터 인정하고 있어. 맞아요, 당신. 방구의 신. 첫가시여. 첫가. 오! 아, 시작해보자고! 두 번째 경기는 가보록! 야, 임마! 포켓볼이야! 포켓볼이! 가보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총기라고 생각해요? 총기 번호 3번, 변장하지? 눈! 태양만 아는데? 아니, 그거 포켓볼 있어? 총기 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자, 안 되면 진다, 가게! 훅! 오! 아직은 이제 세공인지 띠공인지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이 꽉 물고 저 녀석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거 알죠? 에헤이 사람. 잘하는 거 맞지? 어 멋있게 나오나요? 못생기게 나와요. 오! 제가 깔고 제가 그럼 띠공이죠? 그렇죠. 엄청난 신기술 보여드릴게요. 예 깜짝 놀랐어. 자 아 이런 거 방금 겐세이라고 하는 거죠? 아 자 오! 오! 우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기술이라고. 왜? 야, 뽀록 터진 거를 자연스럽게 해야. 저는 너무 가까이 가 안 나요? 저는 어쩌고. 탁 치면 탁 하고 들어가고. 오! 오! 저 방금 거 노린 거예요? 뽀록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있잖아요. 네. 일자로 치게 되면 여기를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넣고 칠 수가 있어요. 아이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뭐 수맥 찾는 거예요? 오. 오. 진짜 잘한다. 아 방금 오 되게 감미롭다. 살짝 터도. 오. 오. 혹시 이거 아시나요? 뒤로 치는 스킬 아시나요? 아. 허리가 유연해야 할 수 있는. 아. 두 번째 경기는 공익이 김도혁 씨 승리! 공! 바로 세 번째 경기로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요. 네. 제가 생각한 군인 정신은 끈기와 인내인데요. 아. 자. 안 돼. 진짜 맵기로 유명한 짬뽕집인데? 이건 네. 어떻게 대결을 하는 거죠? 서로 분갈아서 한 입씩 먹어요. 대신 물이나 네. 단무지 이런 거 절대 먹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왜? 그냥 매운 짬뽕 먹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매운 거를 정말 못 먹거든요. 그쵸. 저는 오늘 미친놈처럼 먹을 겁니다. 이게 비명이 안 나와. 저는 그 미친놈보다 한 단계 더 미친놈처럼 먹을게요. 오호. 아,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자. 단무지 저거 갔다 먹어. 아 저희는 단무지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얼마나 매워요? 와 죄송합니다. 뒤집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짬뽕인데 간단하게 네 국물 한 모금. 네 치얼스. 치얼스. 진짜로? 와 한입만 먹어. 물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강진우 씨부터 크게 한입 한번 드셔보세요. 자, 공익 김도혁 씨. 한입 먹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 가겠습니다. 공익 만세. 아. 공익의 자존심을 걸고. 자, 첫 번째는 잘 넘어갔네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네. 진짜 갈게요. 네. 와. 야, 벌써 땀 흘려. 와. 한입 먹기 전에 구호 한번 더 외쳐 갈게요. 공익. 국물까지 아주 맛나게. 오 국물 위 보지만 안 하고 이 매움이 전달해서 이렇게 나. 밥을 먹을 또.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와 국물 몇 입 드실 거죠? 예 몇 입 먹죠? 두 입이요. 세 모금 가나요? 두 모금. 자 현역의 자존심. 아 세 모금. 공익의 자존심. 공익의 맛을. 와 내가 너무 잘한다. 이게 비명이 안 나와. 세 모금에서 끝나는 건가요? 네 모금 안 가나요? 자 공익의 자존심. 와 저 바들바들 떨면서 네 모금 들어갔습니다. 자 현역의 자존심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이쯔! 오호. 아니 근데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자존심. 한 모금. 잘 보이나? 이거 몇 개요? 이거 몇 개? 16개. 아 예, 정답입니다. 어, 자, 두 모금. 세 모금. 자, 네 모금. 자, 여기서 네 모금 받고 한 모금 더 가나요? 어, 다섯 모금. 자, 김도혁 씨 받으셔야 됩니다. 아, 배 아파. 다섯 모금이죠? 네, 다섯 모금이요. 와. 아. 야. 와, 손 떨는 거 봐. 아. 아. 어, 포기인가요? 아, 포기야. 아, 와. 현역 대 공익. 공익 대 현역. 최종 승자는 현역. 강진우 씨입니다. 단무지! 아 단무지! 야 단무지 드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그렇게 맵나요? 지금 어지러워. 와 진짜 매워.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기고 나서 쿨피스랑 김밥을 시키고 있는데 김도혁 씨가 화장실로 가서 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빈속, 임산부고요. 진짜 고혈압, 위염, 위궤양,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드시면 안 돼요. 저도 볼 때는 몰랐는데요. 시켜서 먹어봤자 아, 죽을 것 같아요. 저 봐. 어때요 진짜? 아 제가 불닭볶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짬뽕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2-1로 현역 강진우 씨의 승리입니다. 아 예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이건 인정. 공익 대 현역, 현역 대 공익 이렇게 했었는데 강진우와 김도혁의 대결이었던 거죠. 아, 혹시나 네. 오해하실까봐 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겼으니까 네네. 앞으로 계속 무시해드릴게요. 오호. 무시하는 걸 무시할게요. 아, 이 드립은 진짜 무시한 드립이네. 준비한 거예요. 네, 아까 짰어요. 돌잼 돌잼 돌잼.